에고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꼼수예요. 내가 아는 작은 지식, 내가 아는 작은 소견으로 참나와 이런 하나님의 세계, 우주의 세계를 내가 우주의 근원을 재단하려고 하는 게 부질없는 짓 같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그냥 놓으세요. 몰라도 괜찮아요. 모른다 하고 차라리 쉬어주면 그 자리가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줘요. 여러분 내면에서. 하나님이 드러나요. 성령이 드러나고. 양심의 본체가 드러나요. 이렇게 만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꼼수를 가지고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다 이런 것일 거라고 정해놓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요. 못 만납니다. 그건 여러분 욕심이에요. 다 내려놓으세요. 오히려 편한 거잖아요. 내려놓고 힘 빼고 계시면 여러분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. 그리고 실제로 다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의식이요. 시공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뇌에서 시공 인식하는 영역들이 다 불이 꺼져요. 점점. 판단만 중지하고 계시면 꺼져버리고 여러분은 존재하는 나 자신만 발견하게 돼요. 그러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?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랬죠. 스스로 있는 나의 상태, 근원적인 나의 상태로 들어가요. 이 에고는 스스로 있는 나가 아닙니다. 스스로 있는 나에게 기생해서 있는 나지. 스스로 있는 나가 등장해요. 여러분 안에서.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향은요. 이제 되게 말로 못하죠. 근데 막 너무 또 상상하지 마세요. 그 말 듣고. 그냥 말을 하지 마시고 존재만 하세요. 그래서 온몸으로 그 존재를 느껴보세요. 눈 뜨고 감고 상관없습니다. 모른다만 하시고. 판단 중지. 그 자리에서 불교식으로 말해볼까요? 그 자리는요. 부처 자리예요. 판단 중지는 부처 자리입니다. 안다 모른다가 없는 자리가 부처 자리예요. 시간 공간을 모르는 자리가 부처 자리고.